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고3 때 수능 공부, 대학 갈 준비, 이 모든 것을 하느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가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뭐 데이트, 각종 자격증 시험,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 나아가면 알바 등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먼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 왜 살아?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행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이 너무도 보편화가 되어서 개인의 행복 추구가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고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행복을 주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지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나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믿음과 신앙을 다 버리고 자신의 충족을 채워줄 만한 곳으로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왜 다녀요? 청년들 왜 교회 왜 다니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의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축복받으려고 다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니면 건강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대답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1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를 대부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축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낙망하니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드시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느낀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려는 것.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욕은 자신의 눈이 기준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만 진실이고 진리라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질과 명예를 최고로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세상의 특징은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무엇이가 성취하게 될 때 축복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인가 성취하고 소유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려지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마약과 온갖 악한 행위들로 구설수에 오르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 연예인이라는 것이 독이 되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여기서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들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는데 예배에 방해가 되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잘못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간절한 몸부림과 외침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살려주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돈도, 직장도, 또 명예도 다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현재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학창시절에 보면요, 일진이라는 것이,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멋있어 보이고 선망의 대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악한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높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졸업하니까 그런 친구들,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비참하게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유튜브 BJ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매년마다 다른 BJ들이 나오고 자나가는 BJ들이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 불변한 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출세해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또한 금과 보화를 우상들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헌금을 통해 무엇인가 더 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오직 감사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셔도, 나에게 이 땅의 명예를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을 잃고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긴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원하는 곳에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낙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이 땅에 무엇인가 성취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교인이 복권을 매주 사서 대박을 노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저에게 로또 당첨을 안 주시는 걸까요?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복권이 되면 교회 건축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상담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충족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이 복권에 당첨된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노력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랑의 뜻이 있어 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겨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총을 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원 물건 어느 부모가 주겠습니까? 부모님은 주실 수 있지만 안 주는 이유는 그 아이를 지키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와 가치를 갖는지를, 자리매김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되며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로 가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바르고 사람의 목적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으로 살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오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점가에 한동안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인기였습니다. 뭐 요즘도 나가보니까 미움받을 용기 2권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통해 쓴 책입니다.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3대 심리학자로 손꼽히는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한 청년과 철학자가 주고받는 대화의 형태로 전개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심리학, 저는 특별히 이 심리학의 관점하고 유사한 제 전공인 상담학의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좀 복원합니다. 상담학적 관점에서 아들러의 이야기도 결국은 관계, 조금 더 좁게는 인간관계 또는 대인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들러가 주창한 개인심리학에서 관계의 핵심 요소는 열등감입니다. 인간이 가진 열등감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모습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드러나는 현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정욕구. 인정욕구. 우리 인간이 가진 해결하기 힘든 관계에서 비롯된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거나 양육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 뭐 조카들이나 네, 뭐 그 조카들이 뭐 대부분 많겠죠. 이런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경험이 있거나 그걸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인정욕구의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교회 학교에서 배우거나 만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자랑에 어른들은 대부분 격하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많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호과정, 인간관계에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인격체다. 그런 인격체가 내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인정욕구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인정욕구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인 것이죠. 자,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은 바로 이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인정욕구를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관점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 부족함을 내가 미움을 받거나 내 스스로가 미워지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 제목의 뒤에 숨어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에서 잘한다, 성공했다, 멋지다 이런 인정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런 거 당연히 받고 싶죠. 하지만 이런 인정을 받는 것보다 실패의 상황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시기와 질투 때로는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미움받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미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식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움받을 대상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니 우리만 겪는 괴로움이나 아픔이 아니다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은 19절 말씀 전반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야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스스로 공격해서 파괴하는 그런 일은 우리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세상 또한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파괴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런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존재의 위치입니다. 19절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점을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행위 판단 기준, 삶의 판단 기준, 사고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그 내용은 19절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19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결정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선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옮김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와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연결된 삶을 살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쉽게 다시 쓴 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세상의 미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미움, 세상의 미움은 손가락질과 혐오적인 대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미움에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인정이 따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미움을 우리와 고스란히 함께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조직에서 저 사람은 참 잘 되는데 나는 진짜 원칙대로 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차별과 여러 가지 부당함을 당할 때도 있는데 말이죠. 왜 나는 그런 걸 당해야 되고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저 사람은 잘 될까? 여러분, 그 상태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와 함께 겪고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세상에 살아갈 것 같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탄받고 미움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세상의 미움과 지탄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위로와 사랑 그리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이고 그 세상의 미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인정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불안이나 고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인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의 삶에 더욱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